솔직히 블리츠는 힐 줄 가치가 없는 챔피언이라서 정화 들어도 돼, 솔직히. 그리고 이제 정화가 딱 뭘 푸냐면, 쓰레쉬 Q, 그리고 초반에 딜교환할 때 점화, 그리고 쓰레쉬 Q, 룰루 헥스 풀 수 있지, 리븐 스턴 풀 수 있지. 이것만 풀어도 돼. 이거 네 개만 풀어도 돼. 이거를 풀기 위해서 수훈을 가긴 좀 아깝잖아. 근데 블리츠야, 딱 마침. 블리츠 힐 안 줘도 돼. 그냥 정화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정화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뭐, 리븐, 카직스, 이즈리얼 다 한방 캐릭이잖아. 룰루한테 헥스 걸리고, 쓰레쉬한테 큐 굴리면, 솔직히, 베인이고, 나발이고, 없어. 뭐, 버틸 수는 있겠어? 힐 갔다가? 못 버텨. 그냥 정화로 푸는 게 나아, 그냥. 아, 3코어를 왜 안 알려주냐고요? 아, 이번 판에 알려줘야겠네. 자, 그럼 3코어를, 베인 이제 3코어 정하는 방법, 2코어 다음에 3코어 정하는 방법이, 보통 라위, 5R? 로 나눠지거든요. 라이 5R 딴 거. 내가 딴 거에서 벤시를 가냐, 수훈을 가냐, 피바라기 가냐로 정해져. 인피는 잘 안 가요, 벤이 3코어로. 만화푸시로 가면 어떡하니? 자, 몽리님 킵뷰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중계방에 계셔가지고 중계방까지 킵뷰가 간다는 거를 지금 보여준 거지. 이분 킵뷰 받으셨을 거야. 확인해봐요. 이 CKB 몽리님 어디 글 올렸나, 어디 올렸나 확인해볼까? 한번 볼까? 한번 볼까? 몽리 어딨어? 몽리 여깄네. 몽리 후기 개꿀잼. 땀까지 흘렸으면 이거 말 다 했지. 이거 후기 올리고 땀 흘렸으면은 씨발 솔직히 말 다 했지. 이거 줘야 돼. 이거 왜 줬냐? 땀 흘려서 준 거야. 아, 땀을 흘리니까 주지. 아, 땀까지 흘렸는데 씨발. 아, 열심히 했네. 땀까지 흘렸으면. 충범이 씨바. 아, 잘했어 잘했어. 충범이님 퀵뷰 잘 받아가세요. 케아이가 보라고 해서 봤는데 핵꿀템이. 이렇게 오늘 연락이 많이 오지 핸드폰으로? 원래 핸드폰에 잘 연락이 안 오는데 이상하게 많이 오네 오늘. 또 전화 왔네? 왜 이렇게 전화를 존나 했어야 돼, 애들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왜? 왜? 아, 끊어. 아, 게임 시작했잖아. 게임 시작했잖아. 아, 쩔었고. 이즈리얼 Q 피했죠. 이게 Q를 피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Q를 피함으로써 이제 데미지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Q를 피하면은 상대방이 위축을 당해. 아, 벤 씨발 좀 구르는 새끼인데 이거 약간 이거 약간 위험한데. 특히 내가 Q 쓸 때마다 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위압감 들죠, 약간. 그리고 이렇게 딜교환을 딱 걸어주는 순간, 아이고, 잠깐, 블리츠 그랩 없는데 너무 막 나댔네, 이렇게 딜교환을 지속적으로 걸어주면은, 좋아. 왜냐면은 제가, 베인 할 때, 비밀인데, 이거 진짜 비밀이야. 진짜 비밀인데, 흡혈론 들어요, 제가. 베인 할 때. 흡혈론 들어요, 흡혈.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예. 흡혈론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딜교환을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따 흡혈해서 다 채우면 돼가지고, 이거 진짜 비밀이다. 예, 6%죠 지금? 금방 차. 최대한 많이 때려야 돼 대신 미니언을. 이제 존나 깔짝대는데? 블리츠를 어쩔 수 없어. 베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쳐맞는 거를 이제 어떻게 쳐맞냐가 중요해. 자, 베인 많이 해본 사람은 딱 공감 올 거야, 내가 하는 말에서. 와, 베인 그렇지. 잘 쳐맞는 방법이 있지. 이거 딱 감 올 거야. 베인은 쳐맞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좀 안 아프게 쳐맞아야 돼. 솔직히. 안 쳐맞을 순 없어요, 베인 갔다가. 뭐 하냐, 쟤? 절대 안 맞는 각도에서 존나 막 깔짝깔짝 되네. 베인은 이제 쳐맞는 방법이 있어. 그걸 잘 쳐맞아야 돼. 쳐맞는 방법이 있어. 살살 맞아야 돼, 살살. 안 아프게.
때려주는 거 아니었냐? 씨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지금 흡혈룸 때문에 지금 초반에 딜기한 쪽으로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피가 굉장히 많이 찼죠. 예. 이렇게 병신짓 하는 호응 안 해줘도 돼요. 아 진짜 개병신짓 하네. 예. 아 포션 먹어주고. 왜냐면은 갱이 왔으니까. 갱 안 왔으면 포션 안 먹어도 돼요. 실수일텐데 한 대 더 때렸어야 되는데. 아 안에 갱이 들어갔네. 아 힐쓸 거 알았는데 리신이 방어 한번 타길래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 좀 안되네. 괜찮아. 베인은 왜 베인이 좋냐. 아 왜 베인이 좋냐. 어? 왜? 킬 먹고 죽어도 되니까. 그래서 아 나 정화 썼구나. 아 나 정화였구나. 아 나 정화였구나. 아 나 정화였구나. 아 아 나 정화였구나. 아 나 정화였구나. 오 나 정화였어. 애들아 나 정화였어. 나 몰랐어 나 정화인지. 오 정화였구나. 근데 저 정화예요. 몰랐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와드를 깊게 못 받겠다. 쓰레쉬 있어서 여기까지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좀 안심되지. 그립 쓰는 게 보이니까. 이즈리얼 지금 집 안 간 거지 지금 저거. 이즈리얼 집 안 가면 뭐 해야 돼? 프리징 해야지 뭐. 끝났지 쟤. 쟤 인생 끝났어. 집 간 타이밍 놓쳤어. 쟤 인생 끝났어. 얘 싸움 한 번이라도 걸리면 쟤 끝나는 거야 이제. 스트레싱 그거 막아주려면 나한테 존나 맞아야 되고. 어떻게 못하지 제 입장에서. 이제 만화가 없는데 이제 집 갔어야지 아까. 앞구리 왜. 이거 그냥 프리징 하면 돼 여기다가. 쟤 끝났어. 라인 어떻게 하질 못해 이제. 내 라인 몰아가야지 뭐. 아 이런. 아 제 집부터 집 타이밍을 못 잡은 거야. 이게 집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집 타이밍 못 잡으면 끝이야 이거. 프리징 됐잖아 지금. 세르시 로밍 같네. 어떡할 거야 이거. 프리징 돼가지고. 아 입이 왜 이렇게 마르지? 카이팅 좀 조져주고. 왜 카이팅 이렇게 무리하게 조지냐. 흠나시니까 조져도 돼. 야 대박 와 대박. 그랩 대박이었어. 노린건가? 대박이야 방금 것. 그래 또 내 이제 또 프리징 할거야. 또 아니 다 프리징 안할까? 그냥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얘 베인이 잘 잡아줘야 돼 이거 집 타이밍을. 왜? 라인 프리징이 개쓰레기라서. 지금 이 한 라인 미는 데만 지금 한세가 걸리죠? 씨발 이 시간이면 컵라면을 하나 끓이겠다. 어쩔 수 없어. 여기서 한 번 더 밀면 좀 늦어져. 빨리 갔다 와야지. 이러면 끝났지. 여기까지 나왔으면. 베인이 원래 첫기한만 힘들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힘들어. 첫기한만 힘들어. 특히 이즈 상대는 진짜 쉽지 베인이. 지금 쉽잖아 되게. 딱 봐도 라인전이.
지금 똑같이 프리징 하고 있지. 블리치 로밍 같지. 이러면 라인 가도 할 게 없잖아. 오케이, 땄어. 좋아, 나이스. 베인이 은근 개쎄요, 진짜로. 은근 쎄, 이게. 얘 안 약해. 약하지 않아. 쎄. 얘 블리츠 도착할 쯤에 나대주는 거야. 도착할 쯤에 지금 도착했죠? 이때쯤에 나대주는 거지. 얘가 이제 풀발기에서 들어와요, 얘네들이. 어, 잠깐만. 아, 나, 아, 잠깐만. 아, 나 정화 있구나. 아, 나 정화 있었네? 아. 아, 나 쓰레쉬 빨리 밀어가지고 선구 안 맞으려고 그랬는데. 아유, 뭐야. 사용선구 안 맞으려고 그랬는데. 아, 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오늘? 어, 집중해야 되는데. 스캐나 집중하자. 원래 블리츠 오는 쯤에 나대가지고 싸움을 딱 이끌어주는 건데, 상대를 앞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스킬을 빠지게 한 다음에 싸움을 딱 이끌어주는 건데, 정화도 안 쓰고. 아, 정화다가 선고 딱 풀었으면 이겼는데. 집중을 못해가지고. 정화를 들면 뭐하냐. 쓰질 못하는데. 그래, 어, 이제부터 써야지. 이게 익숙해져야 돼. 원래 갑자기 오랜만에 한번 쓰면 또 잘 안 써져. 어, 다 이제부터 써질 것 같아. 어, 그치. 힐이나 베리였으면 지금 힐 땄지. 어, 내 실수야. 힐이나 베리면 뒤로 플래시 타면서 힐 땄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내 마나 어디 갔냐? 아까 궁수나 날라갔네 보였어. 아, 아까 궁성고여지 마나 다 날라갔잖아. 아, 나 진짜 내 마나. 아, 뭐야, 쟤 왜 죽었어, 쟤 이즈리얼. 아, 내 마나. 아, 아까 그거 캐빡치네 그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살려줘 리신아, 살려줘. 죽여버린다. 어? 나 뒤에 리신 있다. 오늘 운이 안 좋네. 아, 운이 안 좋아. 운이 맨 좋아. 아, 솔직히 바텀 라인 좀 존나 후회돼. 이렇게 시간 다 지나가면은 진짜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실수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판 진짜 많단 말이야, 솔직히. 아, 이런 판 존나 짜증나, 진짜로. 진짜 뭐 한 거 없는데 괜히 실수 몇 번 해가지고 시간 다 날아가는 거, 이거 그냥. 라인 좀 한 판 다 날아가는 거. 아, 개빡. 원래 바텀 라인 좀 실수전이거든, 실수전. 누가 실수하냐. 아, 근데 나 실수 너무 많이 했어. 이즈리얼은 뭐 그냥 실수 덩어리고 그냥. 그래도 뭐 큰 건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괜히 실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더 클 수 있었는데 그걸 뭐. 에이, 난 또 뭐야 또. 아, 너 뒤 있잖아. 누구 1대1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어? 1대1 할 거야? 1대1 할 거면 싸워.
1대1 할 거면 싸워. 1대1 할 거면. 1대1 할 거면 와. 1대1 아니잖아. 아, 1대1 할 거면 해. 아, 뒤에 쓰레쉬 맞잖아. 드디어 정화를 썼다. 내가 정화를 쓰다니. 오, 정화 때문에 살았어. 정화 때문에 살았어. 방금 전 방금 쓰레쉬 궁 맞는 거였는데 정화 때문에 살았어. 야, 정화 씨발 개사기다 이거. 내가 드디어 정화. 이거 정화를 처음부터 제대로 썼으면 지금 1데스밖에 안 했을 텐데. 정화 때문에 두 번 죽어가지고. 와, 이 정화 진짜 좋다 이거. 아, 정화 진짜 좋다 이거. 벤타나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잠깐만. 몰락을 안 썼어 이번에 얘들아. 오, 역시. 오, 역시. 오, 몰락을 이번에 몰락을 안 썼네. 오, 대박이다. 우와, 단번에 몰락 써야지. 오, 대박. 저번에 몰락을 안 썼네. 단번에 몰랐어요. 네, 벤타나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벤타나님. 넌 뒤졌다, 넌. 더 밀어 새끼, 한 번 더 밀어.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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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한테 솔직해지자. 솔직히 이거 먹고 싶잖아. 솔직히 안 먹고 싶어? 그래? 아군이 당했습니다. 서로한테 솔직해지자 이제. 어? 슬슬 이쪽에 싸우고 있고.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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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카직스 이제 걸어올 거야. 카직스 부수고. 이거 부수면 카시스 딱 온다 이제. 오케이, 딱 왔어, 딱 왔어. 싹이다. 원, 원, 투, 쓰리. 빠세, 빠세. 으아, 다섯. 룰루가 와서 실드 걸었어 방금. 룰루가 와서 실드 걸었다고. 아, 마지막에 막타 때린 거 룰루가 와서 실드 걸었어. 삼타 취소됐다고? 그래?
하여튼 못 잡았잖아. 아. 존나 좋았는데 오는 거 딱 계산해가지고 눈깔 딱 비춘 다음에 송곳 딱 때리고 존나 패고. 아 스트레스 받는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린 새끼는 모조리 뒤졌어. 이건 진짜 먹고 싶을 거다. 왜냐면은 대포 미니언이 섞여 있거든. 그냥 미니언에 대포 미니언이 있으면 진짜. 어, 이 새끼 봐라. 봐봐, 봐봐.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진짜 오고 싶을 거다. 이거 진짜 먹고 싶을 거다. 솔직히. 진짜 먹고 싶지? 솔직히. 먹고 싶잖아. 내가 넣어도 먹고 싶을 거야. 인정할게. 네가 죽은 거는, 어. 네가 죽은 건 옳은 죽음이야, 솔직히. 어, 나였어도 그 미니언이 먹고 싶었을 거야, 솔직히. 완벽해. 어. 완벽한 정화야. 역시. 이르네 정화를 든 거지. 좋았어. 도망가. 완벽해. 저 새끼 버려. 필요 없는 새끼였어. 원래 처음부터 필요 없는 새끼였어. 잘했어, 켜나. 어차피 못 잡아, 어차피. 그래서 지금 카시스가 저거 먹고 있지. 딱 비춰주는 거야. 부끄러워, 이제 지금 카시스. 밝아보선 느낌? 도망가지? 오케이, 좋았어. 그럼 여기서 리브는 한번 따주자. 병신 새끼, 뒤져 새끼야. 뒤져 새끼야. 솔직히 너 뒤졌어. 기분도 안 좋은데, 씨발. 뒤졌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새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무고한 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잘 봐야 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흡! 흡! 오케이, 좋아. 좋아. 이 게임은 나한테 달렸어. 테크나, 오케이. 잘 피했어. 차! 도망가. 좋아, 멋진 한타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잘했어. 봐줬다, 엠마, 어? 올 수밖에 없어. 올 수밖에 없어. 아, 이거 올 수밖에 없어. 어, 이거 와야 돼. 리신 밖에 나가지 마, 들어와. 그렇지. 용도 없고, 바텀도 위는 라인이고, 이건 탑에 올 수밖에 없어. 안 오면 이건 진짜. 뒤치기 가자. 너 이 새끼. 제발! 아, 형님! 아. 좋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방금 죽은 거는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아,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 아, 몰라. 왜 두 개야? 왜 샀지 이거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좀 방송국의 배틀 코믹스 그 앱 다운받아서 후기 올리면은 기표 주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예,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예, 7000개까지만 갑시다. 지금 8000명 보고 있는데 7000개까지만 갑시다. 아, 솔직히 제가 좀 정신같이 해도 너무 막 암 걸릴 정도는 아니잖아. 암도 걸리지만 암 치료도 하고 얼마나 좋아. 어, 제 플레이가 암은 아니에요. 항상 뭔가 시도하려다 그냥 실패할 뿐이지 병신은 아니야, 솔직히. 어, 병신은 아니잖아, 솔직히. 뭔가 시도하려다 그냥 실패해서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병신 아니지, 씨 새끼야. 내가 병신으로 보이냐? 개새끼 뒤졌어.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일로 와. 몰라 빨고 때려주고 이 새끼 뒤져. 넌 뒤졌어.
아그로 크레벅스 이번에 강의 다시 시작했는데 이렇게 재능 마켓 사이트에서 지금 강의 하고 있으니까 와서 하실 분들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는 못해줘요. 많이 못해줘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못해줘요. 신청이 막 3,400개 막 500개 이렇게 오니까 많이는 못해주고 아니 이런 걸 왜 강의해? 아 강의라 하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지. 라인전 뭐 라인전 딜교환부터 시작해서 뭐 카이팅 뭐 자리 라인전에서 뭐 타겟팅하는 방법 이런 거, 라인전 이기는 방법 이런 거 그런 거 위주로 서포트하고 원딜 상승하는 방법 이런 거 뭐 강의해주고 뭐 라인전 이겼을 때 뭐 오브젝트 운영 관리법 뭐 이런 거 한타 위치 선정 카이팅 뭐 이런 거 한타 때 누구 때리고 스킬 활용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아 이니지 봤지? 이게 베인이야. 이니지 봤지? 이니지 봤지? 이게 베인이라고. 이게 베인이라고 이게. 어? 이리 와봐. 벽 쪽에 붙기만 해봐. 아무나. 여기다 딱 박아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다 죽을 뻔했지. 우리 팀 내 성공 아니었으면. 이게 베인이야. 이게 베인이야. 이게 베인이지. 이게 베인이야. 뒤졌어. 나오기만 해봐. 너네 바론 가. 내가 애들 막고 있을게. 혼자서 바론 가. 내가 알아서 막고 있을게. 나 못 믿어. 나 다 막을게. 오케이 좋았어. 도망가는 척 하다가 가가지고 벽궁을 씹새끼 대가리에 딱 꽂아주려고 하면 점프를 쓰겠지? 그럼 점프가 빠졌으니까 생존기가 하나 빠져가지고 날 이길 수가 없어. 그때쯤에 이렇게 뒤에 있는 척 하다가 앞으로 이렇게 딱 써가지고 외모키면서 딱 들어가주면은 은신을 쓰겠지. 오케이 좋았어. 계획대로야. 이렇게 해서 빼준 다음에 다시 구르기 갔다가 들어가서 몰락 빨아주고 이렇게 때려주는 척 하다가 다시 구르기로 탈출. 좋았어. 이러면은 모든 어그로 다 끌 수 있지 내가. 오케이 완벽해. 좋아서 슬로우 풀어주고 몰락 살짝 빨아주고 밀어준 다음에 구르기로 살짝 피해준 다음에 탈출 완벽해. 수고. 좋았어. 아무도 나 따라올 수 없어. 좋아. 완벽했어. 깔끔하고 완벽해. 오케이. 이러면 써린 딱 받을 수 있지. 왜냐면 상대방 멘탈이 빠개졌거든. 완벽했어. 이 정도 해주면은 베인 할 수 있는 거지.